육안으로 봐도 바깥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넥스턴 스포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1년 기념 영상 촬영한 후에 마일리지를 봤더니 벌써 29,600km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km에 한 번씩 엔진을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0km에 도달해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기존에 10,000km하고 20,000km는 인천 쌍용 정비사업소에서 교환을 했고요. 세 번째 30,000km 오일 교환은 제가 친한 형님이 정비이사로 일하시는 가게에 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오일이 뭐 특수한 오일을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특별한 뭐 지정된 오일을 사용하러 온 건 아니고 일반 손님들이 차량 밑에 들어가서 본인 차를 이렇게 조금씩 확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쌍용 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진입이 안 되고 입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뭐 무슨 서비스라고 하지? 그냥 일반 뭐 바로 정비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에 가면은 또 그 리프트 밑에 들어가는 게 조금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해서 오일을 교환하면서 리프트를 뜨게 되잖아요. 리프트에 이제 차량을 올리게 되면은 오일 교환을 할 때 궁금한 몇 가지도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운행하면서 하체나 뭐 이런 쪽에 녹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할 겸 리프트 밑에서 차량의 하부를 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차량 정비하고 있는 바람에 저 차량이 어느 정도 뭐 조금은 진행해 놓고 제 차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와라. 차 뜨면 하체 좀 보려고요. 형 이거 냉각수 조금 낮게 나오는 거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하면 올라와. 아 그렇구나. 압력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 올라와. 근데 여기다 물 넣어도 되고 원액 쌍용 거 넣어도 되고 잠깐만 쌍용 게 있나? 아유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커블라떼. 난 아메리카노. 흔들어 흔들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커피가 형이 사주는 커피. 여기가 필터 자리예요? 오일 필터. 아 이걸 여기로 이걸 교체하는 거예요? 응. 신기. 색깔네. 어디 보자. 나온다. 하부 커버 구멍은 있는데 하부 커버가 없네. 뒤쪽은 어떤가 좀 볼까? 보통 머플러 쪽에 이렇게 녹이 되게 많이 나는데 역시나 조금은 녹이 약간 보이긴 보여요. 근데 뭐 당장에 부식돼서 막 쭉쭉 떨어지고 막 그런 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우통이 있고 이거는 이제 10,000km에서 오일을 한번 갈아줬고요. 40,000km에서 한번 또 교체 주기 맞춰서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데여서 긁어먹고 뭐 그런 자국은 없고요. 100% 시내 주행만 했기 때문에 각종 뭐 배선이나 뭐 이런 거에 데미지를 먹거나 오일 누유되는 흔적은 안 보입니다. 이게 하얀색이었구나 원래. 문제가 있어 보일만한 뭐 그런 소지는 없어요. 엔진 오일은 지금 잔유가 거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낙하 방식으로 그냥 교체하고 있어요. 하체도 한번 구경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고 있고요. 뭐 이 오일 약간 흔적 보이는 거는 10,000km 때 교체하면서 약간 묻었던 누유 흔적 같은 걸로 보입니다. 머플러의 그 소음기 부분을 녹음 나지 말라고 용접한 부위를 그렇게 아연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놓은 흔적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서 녹이 좀 방지되게끔 해놨는데 녹이 살짝 올라오긴 하네요. 머플러 쪽에서.
이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은 돌아가면서 데미지를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녹이 살짝 보입니다. 이게 뭐 어디 데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호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오프로드 특성 차량 치고는 너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약하게 붙어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조금 안전한 위치로 변경해서 이동시켜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ABS 센서 선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쪽도 약간의 녹 같은 게 보이는데, 재질에 그 강해야 되는 재질의 특성상 녹이 약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그 미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미미 같은 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검정색 코팅이 된 부분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고무의 노화 경화 뭐 이런 문제로 약간 이렇게 고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좀 신경 써서 타신다면 이런 부분을 교체를 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또 소리가 나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바깥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정상 범위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이라는 거를, 충격을 흡수하는 소모품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뭐 지금 제가 3만 탔으니까 4만 좀 이르고 한 5만에 한 번쯤은 그냥 교체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그다지 특이사항, 뭐 오일 누유라든지 뭐 그런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정 하부 원투 코팅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런 연료탱크에 있는 언더코팅도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 흡음도 잘 되어 있고요. 신차를 받았을 때 한 번쯤은 좀 차를 띄워가지고 뭐 하부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한 번쯤은 조금 물어보고 보여주고 설명 듣고 그러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신차를 받을 때 그냥 별다른 검수 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차량 인도 받지 않은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뭐 1년이 지나서 거의 한 3만 킬로 돼서야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이렇게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순정 뭐 정비센터나 뭐 이런 데서 점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하부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에쿠스도 이런 타입인데 뭐 제네시스. 에쿠스도 이래요? 저기도 그렇고 기아 모하비. 야, 일반으로 넣을 거지? 아니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GPF, CS3, 뭐가요? W40? 아니요. 100% 합성. 제가 알기로는 얘가 6리터인데, 6리터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갈걸? 오일 피스터까지 바르니까? 어디 보니까 또, 그, 오일을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아니. 더 넣는 게 오일이 안 좋은 거예요? 풀선 밑에? 6리터로 다 안 넣겠어. 음료수를 안 넣고 100cc를 그러니까 5.9리터를 넣고 시동을 건 다음에 찍어보고 엔진을 돌려본 다음에 15초 돌린 다음에. 아우, 조용해. 확실히 조용해. 현대 엔진보다. 현대 디젤보다 조용하다고요? 요 위에 있는 이게 풀선이죠? 여기 찍혔나 본데? 5.9리터 거의 6리터 다 들어가네요. 딱 6리터 오일필터 교환하고 오일필터 갈고 6리터 다 들어가는구나. 거의 끝에 여기 끝에 왔다. 여기 이게 딱 좋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6.1? 6.1. 어. 풀선 딱 좋아하면. 만약에 네. 풀선 맞추려면 6.1. 네. 그냥 6m면 딱. 엔진을 교체 가격은 8만원 지불했어요. S-OIL에서 출시된 100% 합성유로 교환 완료했고요. 쌍용 사업소에서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이 74,4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리터로 나와 있고 엔진 오일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없으나 쌍용 순정 오일로 교환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오일로 교환하겠냐고 물어봐도 그냥 순정 오일로 출고 때 나온 순정 오일로 교환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정 오일로 교환했을 때 엔진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까지 다 포함해서 7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 다녀온 정비소에서는 8만원 지불했습니다. 오일의 뭐 품질로 따지자면 항상 이런 내연기관의 뭐 자동차가 되든 뭐 바이크가 되든 오일과 타이어의 품질 문제는 항상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광유로 5000km에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합성유로 100% 합성유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10,000km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이 강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과 타이어에 관계된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프로드 인도를 간다고 하면은 타이어와 관련된 그립과 뭐 성능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고급 오일이라고 하면은 외국산 브랜드라든지 국내 오일들도 대부분 SK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첨가물을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화되고 성능의 차이를 일으키고 그것에 따라서 또 가격의 변동이 또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고급 오일은 정말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점을 견뎌내는 그 오일들이 소위 말하는 고급 오일 그리고 고품질의 오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와 엔진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속도와 그 다음에 뭐 기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 속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100km 정속 주행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오일을 만들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처럼 그냥 한계점에 다다르는 고 RPM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행을 한다면 뭐 굳이 한 통당 뭐 4만원, 5만원에 달하는 뭐 고급 브랜드의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바이크에서 타이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속도를 제가 뭐 200km, 300km까지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주행을 하지 않는데 굳이 슬릭 타이어 같은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도 몇 시간 그리고 또 온도는 또 얼마나 압력은 얼마나 또 속도는 얼마나 견디는 타이어다 고급 타이어인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속으로 달린다든지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다니는 인도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이어 혹은 뭐 금호 뭐 한국 타이어 넥센 그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타이어 사이즈만 맞으면 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로도 충분히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문제입니다. 오일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브랜드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양산되는 그런 오일과 타이어 생산자들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깐깐하게 품질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브랜드가 되던 저는 뭐 하이그립, 고품질,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저한테 맞는 제 그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그런 오일과 타이어들을 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교체하진 않았지만 바이크를 탈 때 그런 가격과
그 다음에 제 주행 환경까지 고려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스펙을 충족하는 타이어나 엔진 오일 중에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스펙을 충족하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또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저품질의 오일이고 가격이 비싸면 고품질의 오일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오일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타이어 뭐 그립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뭐 각각이 다 뭐 있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정비사 분들도 역시나 뭐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렉스턴 스포츠 영상을 계속 쭉 봐 오신 분들은 대부분 3만 킬로를 넘어갔거나 3만 킬로에 도달했거나 그 정도, 최소한 두 번, 세 번의 엔진 오일은 교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셨던, 마음속에 염두에 두셨던 그런 오일로 한번 저렴하게 교체해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자, 오늘은 엔진 오일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봤어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